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도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혁전의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일단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뉴스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LS 머티리얼즈 어때요? 구미 전기차 부품 공장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기차까지 더해서 호재가 생기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전기차 이제 규제가 조금씩 풀린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LS 머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 2027년에는 이걸로만 2천억 원 이상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이 두 번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루미늄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AI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이러한 전망치가 계속 보이고 있죠. LS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큰 수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모든 LS 그룹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를 받아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LS 그룹 자체가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도 현재 어때요? 차트 상황을 잠깐 보여주면 N자 파동 제대로 나와주면서 세력들의 의도가 현재 너무나 뻔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게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AI 전력 대란에서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에너지 발전의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무려 전보다 7배는 더 높은 전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상태다.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잡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 달 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횡보를 보여줬죠. 자, 지금 세 달 동안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 뭐하고 있습니까? 너네 수익 실현해 할 만큼 다 하고 너네 다 빠지면 우리 출발할 거다 하고 지금 대놓고 전형적인 N자 파동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지금 절대 세력들이 매도를 했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 이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락 구간에서는 횡보한 구간에서는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 자체가 매물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거예요. 그런 구간 에서 절대로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줄 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마주 풀립니다. 500마주 몇 개예요? 500마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LS 머티리얼즈 이용해서 수익 봐야 하는 이유,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 있죠. 게다가 수급 진짜로 잘 받는 LS 그룹에 있죠. 게다가 외국인의 기관까지 수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리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실시간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아침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주주님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제대로 된 반등 다시 보여주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무조건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2일까지 가격 좋은 상승 보여줄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 보여줄 거고 오늘도 좋은 상승 보여줄 테니까 아직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좋은 상승 보여줄 테니까 오늘 장시작부터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이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 전망치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 볼지 너무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한글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또 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의 전망들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3통 문자로 요약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3통씩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아침에 보시고 꼭 제대로 다 읽어보신 뒤에 정독하신 뒤에 수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수익 무조건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죠. 이제는 구독자님들이랑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900분 정도 되십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거래하면서 여러분이랑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타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잘 보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우리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도 제가 1%에 달성을 했는데 자, 순이 사실 높은 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침에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PPT 파일까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대응 전략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전략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가져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릴 건데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꾸준히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적인 공격형 상승형 매집을 보여주고요. 2차적으로도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는 거래량 터트리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줬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전력 관련 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매집봉 발생시키고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공격적인 매집은 1차적으로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니까 바로 상승을 시작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빠르게 받아 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알려드렸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알려드려도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마련한 대응 전략입니다. 페이지 수가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리는 매집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매집주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에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